오늘은 요청으로 마름버짐 치료에 쓰이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름버짐은 사철 수시로 발생하나 추운 겨울철 더욱 잘 나타나는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층에서 발생합니다. 큰 특징은 얼굴과 팔다리 등의 피부 곳곳에 동전 크기만하게 새하얀 분가루를 바른 듯한 증상이 나타나고 비듬 같은 각질이 쌓이게 되는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을 뜻합니다. 다른 명칭은 건선이라 부르기도 하며 전에는 안면백선 또는 사상균성 안면습진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건선은 피부 이외에도 관절과 같은 다른 부위를 침범할 수가 있으며 심혈관계질환과 비만, 당뇨,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과도 연관이 있어 최근에는 단순한 피부병이라기보다는 전신질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분홍색의 작은 좁쌀 같은 발진이 하나둘씩 생기고 점차 그 크기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서로 합쳐지게 되는데 피부가 연한 체질은 곳곳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외부 압박이나 충격으로 무릎과 팔꿈치, 엉덩이, 두피 등의 외상을 받기 쉬운 부위에 잘 생기며 급성기에는 고름을 지닌 작은 농포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론 일부 건선 환자들은 손톱이나 발톱 전신까지 침범하며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 온도 변화, 피부 건조증, 체질 변화, 비타민 B2의 결핍으로 발생됩니다. 최근에는 유전적 요인과 면역력 저하, 주거 및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특히 2-3일간 음주를 계속하면 증세는 더욱더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와 같은 외용에 바르는 치료제가 있지만 증상이 치료 전으로 돌아가거나 중단 시에 더 심해지는 반동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 시 진균 감염과 세균 감염, 피부 이축, 혈관 확장, 다모증 등의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별다른 시술이 없는 상태로 재발률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가 양호한 목단피와 텍사, 독고마리, 백복령 등의 식물 추출물을 통해 최근 치료법이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 창의자를 통해 버짐 및 건선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독고마리는 만성비염 치료제로 유명한 약재이지만 각종 난치성 피부질환에 특효를 보이는 식물로 창의자라는 한약명을 씁니다. 성미는 쓰고 매우며 차가운 성질로 간과폐, 심장 및 방광에 들어가고 특히 가시가 있는 열매에는 강한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경련과 정신착란 등을 일으키니 꼭 법제를 해서 쓰셔야 합니다. 이 식물을 찾으실 때는 강가나 냇가 주변에 가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간혹 논밭이나 산에서도 자생해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건선 및 마름버짐이 심한 30명의 환자를 관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치료법에 독고마리 창이자 50g을 물에 달려서 목욕하거나 국소를 씻어줍니다. 약물의 온도는 37-38도로 하고 한 번에 5에서 10분 정도씩 하루 2-3회씩 씻어줍니다. 여기에 추가 약재로는 양재근과 고삼 유황 각 10g을 물에 달여 더운 상태에서 매일 씻거나 목욕을 하면 됩니다. 약재가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독고마리 열매만 이용해도 치료 효과가 있었으니 창이자만 사용해도 좋습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창이자 약물로 목욕을 해서 건선 및 버짐을 35일간 치료한 결과 30명 중 완치가 25명, 경쾌가 5명으로 모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치료가 빠른 경우는 5일간 목욕해서 완치가 된 사람도 있었고 일주일 정도 계속 씻으면 구진과 살갗에 도단하는 발진 및 진물이 나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단단한 비듬층이 부드럽게 연화가 되어 떨어지게 되었으며 치민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점차 통증과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피부가 조이는 느낌이 소실되어 한층 증상이 나아져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건선 환자 37명에게 창이자 100g에 물 1리터를 붓고 약 한 뿔로 3-4시간 달여서 우려낸 물로 하루 두세 번 국소에 바르거나 씻게 했으며 때론 창이자를 탕약으로 만들어 목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법제를 통해 치료한 결과 완전히 나은 환자가 78%였으며 나머지 다른 환자들도 일정한 효과로 좋아졌습니다. 대상 환자들은 주로 홍반과 피부가 솟아오르는 구진이 있었고 그 위에 고기비늘 모양의 비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의 피부는 땀분비 및 피지분비가 장애가 되어 있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보통 일주일 내에 홍반이 사라졌고 구진이의 인설층이 한층 부드러워지고 각질이 떨어져 나가 피부가 깨끗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창의자가 각 환자들의 병소에 영향을 미치면서 점차 통증과 소양증, 긴장감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기분과 식욕이 좋아지면서 일부 잠을 자지 못하던 환자들이 잠을 잘 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창의자를 채취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약성이 제일 좋은 늦은 가을이나 초겨울에 채취를 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쳤을 때는 뿌리와 줄기 잎을 포함한 전초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치료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고, 건선은 발병 기간이 길면 길수록 치료일수도 오래 걸린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창의자를 내복으로 음용하는 방법에는 토치로 가시를 제거한 후에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짧게 가루를 냅니다. 용량은 2-3g씩 하루 3번에 걸쳐 식후에 물에 타서 먹으면 됩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알아온 건선 환자는 계절에 따라 한 번씩 재발하여 속을 끓기도 했지만 이 약초를 알고부터 내복을 통해 깨끗이 치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자는 독성이 들어있고 체질에 따라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니 특이 체질인 사람은 내복으로 복용을 해서는 안 되고 외용제로만 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질이 차가워 위와 장이 허약한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더욱 차가워지고 위장이 망가져 설사를 하는 수도 있으니 이런 분들은 내복약으로 쓰시는 것을 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의자는 명연 반응이 다른 약제보다 빠르지만 피부가 약한 사람은 세포 손상의 염려가 있을 수 있으며 사람 각 체질에 따라서는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유념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